고양이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여자 사람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제가 캐릭터나 저런 화려한 색감을 쓰는 것은 마치 약간 쓰레기 위에 눈이 쌓인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감싸는 포장지 같은 슈퍼 컬렉션 저희 집이 다섯 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, 아빠랑 자식이 세 명 있는데 현재 아빠는 사진을 하시고 제 여동생도 지금 작가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고 남동생도 다른 분야에서 그림으로 먹고 살고 엄마도 그림을 그리시고 저는 원래 디자인과를 나와서 디자이너 활동을 10여 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사실은 작가로서는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한 건데 클라이언트 없이 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됐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아빠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셨다가 아타리 2600이라는 게임기를 사오셨어요.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저는 게이머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데 남편을 만난 것도 제가 게임으로 꼬셔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작품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했다. 제 작업을 이야기할 때 한국, 중국, 일본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차용해서 팝적인 캐릭터로 하나의 공간을 창조해서 그 안에 오브젝트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현재는 평면 그래픽 작업에서 입체적인 작업으로 3D로 넘어가면서 게임에서 영감받은 그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거든요. 작품은 평면 작업은 하나의 씬이라고 하면 3D 작업이나 VR 작업 뭐 이런 것들은 공간 하나를 창조를 해내야 되거든요. 제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해서도 아니고 가상과 현실의 대립에 있어서 굳이 이걸 나눠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뭐가 더 좋으냐 그런 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작업에 있어서도 게임적으로 성취를 한다거나 재미가 있다거나 이것보다는 이 공간 안에서 오롯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.